그게 누구냐니까 마이너들이에요. 마이너들도 귀를 기르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얘가 얘는 생각하는 게 이거죠. 진짜 코인인가? 진짜 코인인지 이게 진짜 코인인지는 요 이전글의 해시로서 알 수 있죠. 그리고 앨리스가 이 코인의 주인이 맞는가? 그리고 자기 것도 아닌 걸 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? 이런 것들도 판단을 하고 요 어떻게 판단하는지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. 그리고 그런 다음에 이것을 이제 UTXO 목록에서 삭제를 시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앨리스가 이 돈을 썼던 것이 지금 24만큼을 바이비에게 주잖아요. 그럼 UTXO 목록에서 24를 제거하는 겁니다. 그러면은 전체 UTXO 목록에서 일단 앨리스가 36 중에서 24는 없어지고 12만 남게 되는 거죠. 그죠? 그 UTXO의 양이 16만큼 줄게 되겠죠. 줄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새 UTXO를 작성합니다. 그래서 새로운 UTXO에다가 이번에는 이 16만큼의 주인이 바이비다. 24네요. 24죠. 여기 나는 게 24만큼이 앨리스의 UTXO, 앨리스가 주인이라고 적혀 있던 거기서는 삭제하고, 그리고 바이비 새로운 주인이라고 하는 UTXO를 작성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잠깐만요.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. 자, 그럼 바비 이만큼이 unspent UTXO로 딱 적혀 있는 거죠. 그죠? 그런 다음에 이제 요것을 바비 나중에 가져와서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새로 작성되는 UTXO에 들어갈 바비의 지분이 이만큼 있다는 걸 기록하는 거예요. 그러면은 달라지는 건 뭐죠? 처음에 UTXO에 있던 것은 요만큼이 앨리스크라는 것이 있었는데, 두 번째 UTXO 작성될 때는 앨리스 것이 요만큼 있고 12만큼 있고 바비 것이 24만큼 있다. 이렇게 작성이 되는 거죠. 이해되시죠? 나중에 엘가에게 또 8만큼 주게 되잖아요. 그럼 마찬가지 바비에서는 UTXO가 UTXO 중에서 바비 24만큼 있다가 이것을 16으로 줄이고 다음에 엘가가 또 8만큼 있다고 이렇게 작성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각자 UTXO에 적혀 있는 자기 것, 자기가 소유주라고 적혀 있는 것만큼만 자기가 쓸 수가 있는 거죠. 그죠? 그래서 이제 진짜 앨리스가 진짜 주인이 맞는지 이것도 이제 판단하게 되는 거죠. 자, 그런 다음에 자,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요 이제 앨리스가 진짜 주인이 맞는지 이걸 어떻게 확인하는지를 밑에서 그냥 바비 엘가에게 주는 걸 이걸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. 그러면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은 이제 바비 다시 이번에 엘가에게 얼마를 주나요? 8코인을 줬었죠. 그죠? 위에 그림을 보면 그죠? 8코인을 주게 되면 마찬가지 똑같습니다. 먼저 엘가가 팝키를 바비에게 딱 던져주죠. 그죠? 참 함이에요. 함을 딱 던져주는데 이 팝키는 누구의 팝키인가요? 엘가의 팝키입니다. 엘가. 그죠? 그러면 밥은 이 엘가의 팝키에다가 엘가만 열 수 있게끔 또 락킹 스크립트. 그죠? 락킹 스크립트 얘기 있잖아요. 락킹 스크립트에서 요거 이제 처음에 뭐가 들어있, 뭐 제일 처음에 들어있던 게 뭐가 들어있었죠? 밖에 들어있었잖아요. 그죠? 그리고 프라이빗 키 하고 요게 뭐냐니까 요 부분. 요 부분이 뭐냐니까 위에 있는 요 부분입니다. 위에 있는 요 락킹 스크립트 있잖아요. 요 락킹 스크립트. 그래서 밥에 팝키를 이용해서 만들어낸 락킹. 잠그는 거예요. 잠그는 거예요. 함을 잠그는 겁니다. 함을 잠근 다음에 요걸 열 수 있는 unlocking script, unlocking 여는 거잖아요. 여는 스크립트를 줘요. 그런데 뭘로 잠궜나요? locking script. 그러니까 밥이 열 수 있는 그러한 locking script와 밥의 private key. 그죠? 그러니까 지금 뻥을 아씨 저도 이거 말이 헷갈리네. 다시 정리를 할게요. 아유. 다시 자, 이 public key 잘 보셔야 됩니다. 여기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. 여기 들어가는 그러니까 바비 엘가에게 던져줄 때 일단 락킹 스크립트가 여기 있잖아요. 이 바비 받은 돈 잘 보시면은 이 바비 앨리스로부터 받을 때 앨리스가 바비의 public key를 이용해서 락킹 스크립트를 만들었어요. 그리고 앨리스가 만들 때도
밤만이 열 수 있게끔 구성을 한 거예요. 이 락킹 스크립트는. 이 밥의 파블릭키를 써서 락킹 스크립트, 이 아규먼트, 파라미터로서 밥의 파블릭 스크립트를 써서 락킹 스크립트를 돌려서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 건 어떤 결과물이 나오냐니까 이 펑션의 리턴 값은 밥만이 밥의 프라이빗 키만으로 열 수 있는 그런 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. 그죠? 그런데 이 돈이, 이 돈을 밥에게 준단 말이죠. 그러면 이 밥은 이 돈을 L가 할 때 줄 때, L가 할 때 줄 때 어떻게 주느냐는 거죠? 줄 때, 밥만이 열 수 있는 unlocking script잖아요. unlocking script에다가 요 처음에 앨리스가 만들어 놓았던 요 locking script, 그죠? 그리고 또한 argument로 요걸 요렇게 해놔야 되겠네. 그죠? 두 번째 파라미터로 자기의 private key를 딱 넣는 거죠. 그죠? 그렇게 한 다음에 unlocking script를 돌리게 되면은 return 되는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. 그걸 return 되는 값이 뭐냐니까 바로 코인이라는 거죠. 쓸 수 있는 코인. 그죠? 요 돈을 쓸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. 이 코인 어마운트가. 쓸 수 있는 상태가 되어서 이 돈이 L가에게 전달되는 거예요. 그래서 밥이 주인이 맞는지 마인드가 판단하는 방법은 요것이 동작이 해서 unlocking script가 밥의 unlocking script가 그 이전에 앨리스가 만들어 놓은 요 잠궈 놓은 이 함을 열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거예요. 판단하는 것이 마이너가 판단하는 겁니다. 열쇠를 끼워서 돌려보니까 함이 열리네. 함 속에 돈이 있네. 그러면은 이것은 밥의 돈이 맞구나 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. 그런 다음에 밥의 돈이 맞으니까 알았어. 이건 너도 맞아. 그 중에서 얼마를 엘가에게 줬네. 그럼 엘가의 UTXO, 그러니까 다음번에 UTXO에 엘가의 8코인을 딱 적게 되는 거예요. 그죠? 이게 이제 UTXO.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가 있을 겁니다. 왜냐니까 이전에 이런 메커니즘을 본 적이 없을 테니까 그렇겠죠. 제 UTXO에다가 L가 8 이렇게 적는 거죠. 누구냐니까 L가 그 8 적는데 이렇게 하려면은 여기 L가가 이 소유권을 맞다고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 돈이 밥에게서 온 것이 맞고 밥이 원래 이 돈의 원래 주인이 맞다는 것을 마이너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그 확인하는 것이 바로 요 메커니즘입니다. 글자 너무 크나요? 요거 18 해놓을게요. 그죠? 정리하면은 마이너는 이제 새로운 UTXO에다가 L가 값 8 이렇게 적습니다. 마이너가 L가 값 8 적을 때는 요 L가가 받은 돈이 진짜 돈이 맞는지 진짜 코인이 맞는지는 이전 글의 해시로서 확인하고, 그리고 이 돈의 주인 L가에게 8코인을 준 사람이 실제로 8코인을 가지고 있는 진짜 주인이 맞는지, 밥이 진짜 주인이 맞는지를 확인하는데, 진짜 주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바로 요거란 말입니다. 그러니까 이전에 앨리스가 준 겁니다. 이거는 앨리스가 락킹한 겁니다. 앨리스가 락킹해놓은, 잠궈놓은 이 함을 밥의 프라이빗키, 밥의 열쇠로서 여는 동작이 바로 unlocking script입니다. 이게 true, 그죠? 이 값이 true를 리턴한단 말이에요. true를 리턴하게 되면 열었단 말입니다. 열리더란 말이죠. 그러면 아하! 밥이 이 돈의 주인이 맞구나. 이게 앨리스가 줬는지 누가 줬는지 중요하잖아요. 중요하지 않은데 이것이 잠겨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. 이렇게 박스 속에 잠겨 있다는 거죠. 이 박스 속에 잠겨 있는 것을 밥의 열쇠로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를 판단하는 거예요. 마이너가 열리면 트루가 되고 면 그러면은 밥이 이거 주인 맞네. 그러면 이거 밥은 이 돈을 엘가에게 줄 자격이 있네. 그러면 엘가는 이것도 엘가가 이 돈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건 또 어떻게 하나요? 이것을 밥이 돈을 주는 이 박스가 이 엘가의 박스에 들어있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이거는 엘가에게 날아간 거라고 보는 거죠. 그래서 파블릭 키 엘가께 딱 들어가는 거예요. 받는 사람이 엘가가 맞는지 다시 정리하면 이 돈이 진짜 돈이 맞는지, 그죠? 받는 사람이 엘가가 맞는지, 그죠? 그리고 주는 사람이 진짜로 줄 권한이 있는지, 그죠? 주는 사람이 진짜로 줄 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이 사람에게 돈을 준 이전의 사람 앨리스죠. 앨리스가 담아놓은 박스, 그것을 밥이 열 수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겁니다. 요 과정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예요. 끊임없이, 끝도 없이. 그러니까 항상 세 명의 글의 당사자가 글에 참여하게 돼요. 어떻게 되냐니까 이전 중앙에 있는 것이 밥입니다. 밥 있고 밥 이전에 있는
그래자 밥과 이전에 그랬던 앨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그죠? 그리고 밥에게 밥으로부터 돈을 받을 엘가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주인공인 밥이 있어야 되고 요 세 명이 있어야지 이 그래의 진위 여부가 판단이 되는 거예요. 그죠? 그러면 또 엘가는 또 다시 또 다른 사람에게 줄 때는 요 과정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. 그죠?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아니까 앨리스가 이 돈을 받을 때도 요 과정을 반복해서 앨리스가 처음에 이 뭐예요? 찰리와 데이브와 존으로부터 받을 때도 요 과정을 통해서 받았단 말이에요. 그죠? 요 과정을 통해서 받았고 방금 제가 설명드린 그 과정을 통해서 받았고 또 다시 앨리스가 누군가에게 줄 때도 이 과정을 동일한 방식으로 통해서 준다는 거죠. 이해되시나요? 그럼 이걸 실제 우리가 코딩을 해보시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.